알칼리토금소 17조가 할로겐. 오비탈이 뭐야? 비탈진 길이야 뭐야? 지금 무슨 책 읽는 거예요? 원서 책이요. 오비탈에 대해서요. 오비탈이 뭔데요? 전자껍질 같은 건데요. 전자껍질은요, 전자가 도는 궤도예요. 전자껍질? 나는 양파껍질은 알아도 전자껍질. 원자 속에는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요. 원자 이쪽에만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이 궤도가 바로 전자껍질이에요. 진짜 왜 애가 왜 원소를 좋아할까? 이게 뭐 재밌나? 원소의 성질을 알아내면요, 그 원소가 들어있는 물체의 성질도 알아낼 수 있어서요, 지식이 들어가니까 좋아요. 이게 얼마만큼 되겠어요? 아주 잘했어요. 와. 백피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다 외운 거예요? 아, 완구야. 형한테 집에 가서 책을 보고 기도하게 아빠가 기간만에 막 공필을 읽고 끼고 하다 보니까 금방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더라고. 네. 118번까지 네. 다 외운 거 언제예요? 그날 바로. 하루 만에 118번 다 외웠다고요? 네. 84번. 포로님이요. 포로염에 방사성이 있는데요. 1위 부인이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키리는요,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06번은요, 15금인데요. 원소학자 15금에서 따왔어요. 그것도 방사성이고 인공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원소죠. 정답이에요. 101번. 맨델레륨. FR프랑시오며 90번 90번이요 CH 포용. 야, 이거 대단하다. 대박. 야, 박수 주시겠어. 척척이네, 척척. 대부분 희희가 갖고 싶은 보고 싶은 계획이 어린 계획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희희가 보고 싶다 하면 서점에 가서 보고 도서관에 가서도 사격을 보고 하세요. 네. 마음이 좀 아파. 장난감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사달라는 건가. 네. 원자가 있는데요. 원자가 전자를 하나 더 얻으면요, 음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는요, 전자는요, 전화가 마이너스예요. 임무왕도 보고 기도 듣고 하는데요. 이가 아빠는 임무왕을 구려 보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안 들리고 소리는 들리는 정도. 네. 쉽게 결정하시진 않으셨는데. 네. 저희가 테레비에 나가면 희잉 엄마 아빠가나 부모가 삼각경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노인 바르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럼 당당하게 낳혀야 희인도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뭔가 당당한 삶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명한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차가 없으면요 예고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요거 맞나? 이상 받았다면요. 그냥 자고 있으면 돼요. 자고 싶어? 자고 싶어? 뭘 자고 자? 있으면 된다고. 응? 자고 있으면 돼요. 목차를 기록하는 거예요. 목차를 이용하는 거? 아니요, 기록. 기록. 속상하긴 한데요. 답답하긴 하지만 참는 거죠. 아, 어리석다, 애가. 전자가 도는 궤도. 할까 봐만 못 알아들을까. 미안. 궤도. 아. 아, 미안해. 궤도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고요. 몰라 그래. 답답하니까. 아, 속상해. 아휴. 이거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일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내가 미안해. 괜찮아. 몰라, 많은 몰라. 이건 어렵지요. 저희가 희가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럼 한계가 있거든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상판이나 상황이 안 좋아서 못난 분을 만나서 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게 없으니까. 끊을게요. 할아버지.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힘에는 원자의 넵튠. 워낙에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네, 서로가. 아이에게 관심을 집에 오자마자 가져주네요.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책이요. 무슨 책이요? 원소 책이요. 엄마 아빠도요 원소에 대해서 좀 알으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쳐다봐주면 어때요? 엄마도 제가 아는 것을 같이 알아주니까 좋고요. 제가 공부하는 것을 엄마, 아빠 같이 알고 계시니까요. 마음이 든든해져서요. 공부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다 하고 있는 건지 불편한 부분 때문에 아이가 부족한 거 없는지 걱정되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희모 안녕. 저희가 130점부터 최우수 수준, 영재 수준으로 보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희웅이는 38점으로 나왔어요. 1000명 중에 0.6. 와. 너무 좋아하시다. 예, 굉장히 상위권의 영재 아이.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 양육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희웅이의 이런 영재성에 영향을 주셨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지 표현이라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 자리에 꿋꿋이 있어주는 것들, 바라봐주는 것들의 이런 따뜻한 정서 표현, 이모션 밴드, 안정적인 지지 표현이 엄마 100점 나오셨어요. 엄마 100점 나오셨어요. 이해 질세를 아빠 95점. 아빠 95점? 나 울고 싶다, 울고 싶어. 이렇게 완벽하게 100점 나오는 건 어머니 거의 예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이 넘어 언니세요. 엄마가 더 영재스러운 엄마의 영재네. 엄마의 영재네. 엄마의 영재네. 엄마의 영재. 아빠가 95점 나오는 거는 거의 2,000명 중에 한 분이세요. 야, 너희 안에 정말 희귀한 거죠. 힘들구나. 우리 희용뿐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정말 대단한 희귀한 정말 모범되는 부모님. 원자가 전자를 하나 더 얻을. 오히려 성장한 후에 최고의 방법이었군요. 그리고 긍정해 주고. 엄마가 날 믿어준다는 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 내 가족이 나를 곁에서 지켜봐 준다는 거는 어떤 안정감, 호혜적인 상황, 더불어 소셜센스, 어떤 사회성 적응 능력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주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지죠. 우리는 옆에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시인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다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있는데요. 삼산화탄소는 없어요? 루이스 점장자식이라고 뭔지 알고 있어? 네. 아, 그걸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는 점장자식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 3, 4가 붙은 순간부터는 결합이 할 수가 없어. 제가 이 책에서 봤더니요, 다른 분자들도 많더라고요.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는 똑같은 제일 작은 크기로, 탄소는 제일 큰 크기로. 어제 아시아 만들려고 했는데 누군가 대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요, 엄마가 채워주지 못하는 분들을 채워주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분자 모양도 있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자격도 없는 부분에 대기는 해주니까 이거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신경을 더 끼고 지켜봐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희인가 될 수 있도록 키우라고요. 네. 희영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훌륭한 화학자가 돼서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